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도 참 인천 미추홀에 그 가족의 그런 사건을 소개해 줬지만 이제 모든 그런 사건 뒷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정치를 잘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지를 않네요. 민주당이 또 국회의원을 50명 늘리겠다. 이 뭐 어려운 와중에 나라 빚은 날로 늘어나고 금리는 높고 가계부채는 높고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을 50명 늘리겠다.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장하는 김진표 씨는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나라 살림살이가 어떤지는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뭐죠? 예. 미운 짓만, 미운 짓뿐만 아니고 나쁜 짓만 볼라 하는지 기가 차네요. 예. 다행히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 김기현 씨가 국회의원 정원에 절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심이 좀 됩니다. 이제 어제는 대구 광역시 홍준표 시장이 만일에 당대표와 수뇌부가 그런 안에 뭐 협조를 하게 되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내용을 어제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는지 예? 국회의원 자리 50개 늘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다 그거 거의 없애도 됩니다. 비례대표란 게 이런 뭡니까? 당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지분을 챙기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지분을 챙기는 걸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짜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받는 경우도 안 있겠어요? 직접 안 받지만.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뭐 한 자리 만들어서 주는데 그냥 맨 입으로 주겠습니까? 물론 친소관계가 좋아가지고 에이라 뭐 당신 내하고 친하니까 한 자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리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50석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나라 살림이 지금 어떤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잠시 살다 가는데 아이들 안 나가 지금 야단 법석인데 다음에 그 부채를 누가 갚을 겁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데 연 한 20조 정도 연금을 누적시킨 거 아니면 공무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정치계에 가려면 늘려야 된다. 막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다행히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었네요.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가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 작은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5명이 할 일을 3, 40명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여러분 공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뭐로 연결됩니까?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으로 연결되죠. 그렇게 조세하고 준조세 부담을 늘려놨으니까 예산규모를 평장시켜놨으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위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단순히 반도체 불황 정도가 아니고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문 정권 5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데 열혈 여러분들 정성을 다 들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계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참 기가 찬 거죠. 밥 먹고 이렇게 할 짓들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이상직 위원이 빠졌으니까 299명 전원이 모여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3개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가피해졌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전원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제가 그 뭐 말도 많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피해를 많이 봤던 그 비례대표 공천 관리를 잠시 맡았지 않습니까? 아무 짝이나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특정 당에 실력자들이 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지분대로 여러분들 안 해주게 되면 그냥 뭐 의사결정을 다 뒤엎고 뭐 야단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그 입장을 잘 잡았네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하에 여러분들 거절을 해봐야겠네요. 이 얼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운데 있는 김진표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이름 출세를 안 했습니까? 과거의 기획재정위 이름 출신일 겁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어느 누구도 잘 아는 거죠. 권력의 이름 있는 나라에 얼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들이 한 뭐 70줄에 가까이 됐을 건데. 그럼 다음에 참 나라 앞날을 좀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찬 거죠. 여기 이제 제가 동아일보의 기사 하단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보니까 연파님께서 의상실 병명으로 죽이지 않으면 국민 저항운동을 합시다. 이게 이런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303명이 찬성하고 예, 반대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설문조사이자 여론조사인 거죠. 살며 사랑하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세금 좀 아낍시다.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개원해놓고 민주당 나리들이 베트남 뭐하러 갔는지 이래고도 사람 늘려달라고 합니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261명이 찬성하고 분노가 덜 끓는 겁니다. 사이코님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참 웃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개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참 머리가 아둔합니다. IQ가 아마 두 자릿수인 모양입니다. 253명이 찬성하고 뭘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의 이름들 부채가 늘어가지고 나라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늘어가지고 지금 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쓸 국리만 하는지 정말 에라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체의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금 도둑놈, 선거 도둑놈, 예? 뭐 벨놈들이 다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김기현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가 입장이 명확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